이게 호동이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좀 화난 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어? 어, 맞아. 본인이 오, 지금 약간 박서준 입술이 힘이 들어갔어 지금. 우리 강서준 박서준 느낌. 어, 근데 좋다. 이 표정 좋다고? 어, 멋있어. 턱선 살려야지요. 니네 이거 진짜 실수하는 거야. 니네는 오늘 이러고 가면 되지만 우린 이거 계속 봐야 된단 말이야. 아니 진짜 턱선이 최고네. 그리고 이제 뒤에 수근이는 수근이는 내공이 있잖아. 그리고 뭔가 눈빛부터 되게 다 아는 눈빛이거든? 그거를 보여주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. 눈빛 다 아는 거? 어. 카메라 보고 아니 봐. 야 우리 쪽도 우리 쪽도 우리 쪽도 나 이렇게 하는 거 뭐지 이게? 아 너 너무 거만하지 않나? 상민이 바꿔줘야 돼. 습관이 돼 있어. 막 카메라한테 가는 게 맨날 이거 바닥 이거 딱 상민이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 분위기에서 제일 조금 뭔가 진지한 그런 캐릭터를 맡는 게 제일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그냥 뭐 하지 마. 아싸! 나는 안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되고 가만있어 삼인호 들지? 가만있어 어쩜 포스 있게 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이거 거의 정말 영철형이 잡는 거지 사실 원래 샘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가운데 있을 땐 약간 그럼 나는 내 생각보다 낯을 많이 가려서 카메라를 이렇게 잘 못 봐 그럼 카메라 보지 마 너가 그래도 이 중에서 제일 아이돌스럽잖아. 어. 그러니까 센터에서 좀 무게감을 잡는데 가만히 있는데 시선만 다른 데를 줘. 아, 딱 보고? 어, 시선 네. 눈치 보는 거야? 시선만. 한 번씩 쳐다보는 거야? 약간... 빗자리 1등끼리 그거 있잖아. 빗자리 너 갔다가 카메라 보고 있는 거 있잖아. 이렇게? 고정 고정 시정 고정 그러다가 카메라 거기도 봐야 돼, 또 잡지. 미안해서 다시 빨리 또 카메라 또 야, 마지막에 딱 할 때. 그 다음에. 그리고 이제 마지막. 영훈이. 경훈이 경훈이가 대고 서 있자 해맑게 웃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어 그냥 웃는 걸로 어, 나처럼 웃으면 되겠다 자, 엔디 싹싹 입자 싹싹 웃지 괜찮지 자 마지막 우리 어린이날 동요거든 나는 장훈이가 조금 전체적으로 어떤 포즈를 취해줬으면 좋겠어 뭔가 표정으로만 하긴 좀 아깝고 포즈 손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약간 뭐 허리춤을 이렇게 하던 아 하던가? 약간 포즈 뭔가 좀 진짜 멋있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자 우리 올라와서 다 해주세요